지문과 답변의 금액 분석으로 팁앤터뷰. 팁앤터뷰 여러분. 무소불위의 권력자 한조그룹의 새 주인 이현재 회장 역의 윤세아야. 어린이 프로그램. 언니 나 이게 오케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거 이제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경찰 수사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일을 못하지 않는 수사혁신단의 단장 최빈 역할의 전혜진이야. 안녕. 따뜻하고 정의로운 형사 한여진 경감역을 맡은 배두나야. 반가워. 맞지? 아닌가? 냉철한 원칙주의자 검사, 그리고 지옥에서 온 주둥아리 황시모 검사라고 해. 안녕. 검찰권 수호의 선봉에선 최고의 엘리트 부장검사야. 이태아야, 안녕. 물에 빠지면 주둥아리만 올라올 것 같은 서동재야. 안녕. 최비, 오태아, 이분들의 활약을 기대해줘. 왜 이렇게 귀엽게 얘기하게 됐지? 원래 그러잖아.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을 해서 어떤 수사를 해가는 방향이라면 경찰과 검찰이 대립구조에서 서로 수사권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기대된다. 시즌 1 멤버들의 더 성장한 모습, 조금 더 연륜이 생긴 모습, 약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 생겼다고 생각해. 휴. 다행이다, 우리 문제에서. 제일 불쌍해. 다 말씀하셔서 할 말은 없는데, 진짜 할 말 없네. 그 시즌 1 때 나왔던 배우들이 그 3년 동안 노화해 온 그 모습들을 눈여겨봤죠. 눈여겨보지 말아줘. 눈여겨보지 말아줘. 보지 말라고 했어. 그 사람의 내면을 깊이 다뤘다고 본다면 시즌2는 사회적 현안을 더 밀도 있게 그렸다고 보고 좀 집중해서 따라가다 보면 정말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집에서 정말 몰입해서 볼 수 있는 드라마야. 아, 조승우 형님 빵 취향이 뭔지 알았어. 그거는 방송을 봐봐. 옆에 서동재 대사 분량이 엄청 많았었는데 안 씻고 잘하더라고. 반성 많이 하고. 아무튼 엄청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이준혁이라는 배우는 항상 엄살이 심해. 한 30분 동안 너무 힘들어요. 형이랑 연기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큐 사인을 받자마자 애드립을 웃겨가지고 엔진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웃겨서 엔진가 두 번 났었어. 호주머니에다 김밥을 넣어갖고 다니면서 이제 먹었었거든. 우리의 그 노화 현상과 함께 온 게 당 부족 현상이 왔는지 어디선가 자꾸 초콜릿이 나오더라고. 새벽 배송으로 맨날 초콜릿을 사가지고 챙겨가지고 온다는. 로케이션 헌팅이 많이 힘들었어. 복도 찍으러 전주 가고 두신 찍고 올라오고 드라마를 완성시킬 수 있구나 이런 그런 약간 뿌듯함이 들었지. 주위 옆에 이렇게 보면 조그만 아이스박스 같은 게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보면 이제 뭐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배탈이 났었나 하여튼 뭐가 필요했는데 또 여진이 또 뭔가를 또 꺼내더니 급체할 때 먹는 약이에요. 항상 제가 필요한 모든 걸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여진이었습니다. 수발. 새벽 배송 동지. 나는 정말 없는 게 잘 못 뺐어. 되게 외롭게 난 작업을 했는데 스태프들이 그나마 신나게 재밌게 놀아줘서 즐겁게 촬영했어. 나는 황시목처럼 살고 싶어. 어떻게 사는 건데요? 측은해 보이고 좀 쓸쓸해 보이잖아. 근데 본인은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잖아. 되게 외롭게 난 작업을 했는데 주목이도 외로워요. 좀 평온하게 살고 싶어. 이성적으로 내 이상을 향해서 올곧게 나아가는 한여진? 풋풋한 뭐 사랑스러움, 뭐 열정 여러 가지가 있었다면 이제 좀 더 노화된 눈여겨보지 말아줘. 눈여겨보지 말아줘. 연륜이 생긴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또 여진도 있겠지만 다른 여진이 보여줘서 개인적으로는 이 안에서 또 성장해 나가는 문화를 느낄 수 있었어. 나는 아무래도 최빛이었어. 역시
사랑에 빠졌었어. 촬영하는 내내 너무 멋있더라고. 본방을 봤을 때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캐릭터지. 나도 한여진이야. 꾸밈 없는 모습에 전혀 다른 세상을 신목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고 또 되게 멋이 있어, 사람으로서. 좋은 캐릭터였어. 소동재가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멋있다는 느낌보다는 재밌다고 느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본심을 숨기기에 급급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가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해소감을 주는 인물인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항시용군만큼이나 좀 남다른 부분이 있는 인물이 아닌가 싶어 갖고 그래서 아, 얘기하면 안 되지. 뭐? 얘기하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해? 너무 깜짝이야. 당연히 서동재 입장에서 태아 선배인 것 같아. 극중 내내 계속 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위치고 나중이라도 한번 실현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우리 재미있고 간단한 게임을 하나 할 거예요. 시즌 1때 굉장히 유명한 짤이 돌아다녔죠. 다들 보셨죠? 감정이 없는 황시목 캐릭터를 너무나 잘 표현해줬던 그런 짤이었죠? 승소패수. 이건 볼 때마다 웃긴 것 같아요. 저희가 팀워크도 다질 겸 황시목 검사님의 감정을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 미묘한 변화들을 포착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요. 시간은 3분. 시작해주세요. 아, 여기 있는 거? 보기 여기 10개 있으니까. 여기 아, 있네. 아픔. 이거 아픕니다. 아픔. 우리 유리한데? 병사자가 있으니까. 다 똑같잖아. 이거 웃어. 이거 졸린 거구나. 우정. 졸린 거야, 이거. 우월감. 우월감인 걸 턱을 들었어. 유리야, 너무 들리게 하시던 거 아니에요? 이게 경멸인 거 같은데, 이게 우월감. 지루함. 이게 졸린 거 아니야? 이게 졸림인가? 아, 이거 슬픔. 되게 어렵다, 이거. 50초 남았습니다. 10. 짜증. 9. 8. 이게 우정인가 봐. 7. 한강문. 6. 5. 4. 우리는 본인 피셜이라. 3. 지금 한강문 못했어. 아니, 저기 지금. 2. 우정. 다 똑같아. 1. 아, 짜증이. 남은 거 답이 남은 있어요? 다 틀렸네, 다 틀렸네. 해주세요, 채점해주세요, 채점. 반가움. 저기 말이 돼? 아, 심옥 형이 이거 반가움이야. 이게 후회구나. 이게 졸리다고? 우울감이야, 이게? 이게 반가움이에요? 졸림이었네. 이게 반가움. 졸림? 우정. 셋. 지루한 두 개 맞았어요. 세 개. 다 틀렸네. 아, 정말? 세 개. 다섯 개 맞았어. 다섯 개나 맞췄어? 자기 그니까 가격 틀리는 거 보고. 아니 근데 아니, 이게 본인이 이게 없어. 반가움이라고 했는데. 검찰팀 다섯 개, 경찰팀 두 개, 검찰팀 승리. 자, 우승팀에게는 빈민의 리미티드 한정판 선물을 드릴게요. 뭐야? 선물이야? 너무 귀엽다. 우와. 축하드려요. 그 시상식에서 했던 말을 굉장히 후회했어.